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이사야 58장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금식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금식 문제를 두고 외적 논리와 내적 논리가 충돌합니다. 금식은 매우 훌륭한 전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것은 금식의 외적 논리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먹어야 사는 인간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포기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금식의 내적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육신은 전혀 죽이지 않으면서 밥을 먹지 않는 행위 자체만 높였습니다. 금식하면서 세상을 즐기고 또 착취하고 싸웠습니다. 금식의 내적 논리는 사라지고 외적 논리만 판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금식은 그만두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한다마는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꼭 금식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는 그럴듯한데 내면은 사악하고 거칠고 거짓되다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금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냐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곤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읍시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의 외적 논리에 사로잡힌 종교 위선자가 되지 말고 금식의 내적 논리에 충실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